내가 이걸 샀는데 같이 좀 리뷰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이게 돈이다 보니까 제가 제품을 다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요. 인사드려, 펄.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인사드려야지. 저기 카메라 보고. 나는 그런 거볼줄 몰라. 기카. 자, 오늘도 우리 플레이킥스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을 켠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구독자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100명이 뭐 대단한 거냐, 뭐 이런 걸 영상을 찍냐, 뭐 그러실 수 있는데, 유튜브에서 보니까 한 명당 구독하는 평균 채널이 한뭐 9.5개에서 10개 미만이라고 해요. 근데 100분씩이나 사이에 제 채널을 넣어주셨다는 거는 저한테는 정말 큰 의미이고,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함에 있어서 되게 든든한 지원군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식으로 여러분한테 제가 어떤 사람이고 뭘 하는지 뭐 그런 걸한 번도 소개를 안한것 같아서, 저희 뭐 학교 가서 새로운 친구 만나도 나는 어디 살고 누구고 뭐 이런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좀 필요한 것 같아서 영상을 켜서 잠깐 짤막하게 자기소개하고 좀더 여러분들과 이렇게 관계를 쌓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좀 좋은 시작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경기도 분당에 살고 있고, 본업은 디자이너입니다. 지금 현재는 뭐 여러분들이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모트라인이라는 60만 구독자를 자랑하는 자동차 채널이죠. 거기에 속해서 디자인을 같이 하고 있고, 옛날에는 이런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터 뭐 그림 등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긱스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이름으로는 한 20년 정도 활동한 것 같고, 뭐 딱히 뜻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 메뉴에 축구 선수 긱스를 좋아해서 긱스라고 썼는데, 이미지가 완전히 지금은 이것도 한거 무슨. 아니냐고? 네,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는 일단 유튜브에 노출되는 환경이 되게 잦았어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채널도 유튜브 채널이고, 그래서 저도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취미 생활들이 아무래도 영상으로 담아내기에 좀 멋있고, 괜찮은 요소들이 충분하잖아요. 저도 어차피 취미 생활 하는 거 같이 이걸로 소통을 하고, 또 제가 다른 뭐 물욕도 되게 심한 편이지만 또 인간관계를 새로 맺는 그런 욕구도 되게 커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면서 또 어떤 인연을 만들어 가게 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궁금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새로운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고자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플레이기스 채널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이 키덜트 문화를 주류로 한, 또그 중에서도 약간 이 캐릭터 제품, 뭐 피규어라든지 스태츄, 뭐 레고, 뭐 건담, 뭐 이런 류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채널이 될 거고요. 그런 너무 리뷰만 하면 솔직히 이 채널의 개성이라는 게 조금 없으니까, 아무래도 취미를 좀 다양하게 즐기는 그림 방송이라든가 뭐 피규어 도색을 하는 거라든가 뭐 커스텀하는 거, 그런 거를 한번 살짝 같이 다뤄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수집 방향은 사실 조금 애매해요. 제가 워낙 이것저것 좋아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일단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1/6 액션 피규어 핫토이를 기반으로 한. 근데 요거는 사실 옛날에 한창 모았다가 엔터베이 이소룡이랑 이제 뭐 철인 형제 이런 걸 시작으로. 잠시만요. 자, 인사드려, 펄.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인사드려야지. 저기 카메라 보고. 그런 거볼줄 몰라. 핫토이라든가 뭐 철인 형제 이런 거를 시작으로 좀 계속 수집을 하다가 한 DX6번 잭스페로우, 그때 이제 정점을 좀 찍었다가, 그 후로 나오는 제품들은 약간 좀 초심을 잃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뭔가 그런 게 느껴져서 핫토이는 좀그 후로 존윅을 마지막으로. 또 좋아했던 것들은 이제 건담도 제가 이제 이번에 또 얘기가 긴데, 중학교 때 이제 엄마가 가위하라고 선생님을 붙여줬는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선생님이 저한테 우주세기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을 딱 CD를 꾸어가지고 다음 시간까지 보고 감상문을 써라, 그렇게 또 저를 이 건담의 세계로 입덕을 시켜가지고
건담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건담 같은 경우에는 도색도 본격적으로 하고 막 개조도 하고 개수도 하고 그거는 이제 한 7, 8년 정도 그렇게 즐긴 지 됐고요. 최근에 또 제가 꽂힌 부분이 바로 이 스태츄인데 그 전에는 좋아하는 방향이 워낙 닮고 뭐 퀄리티 좋은 그런 걸 위주로 좋아했었기 때문에 이 스태츄가 그런 부분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그동안은 무비 쪽도 뭐 물론 정말 뭐 고가의 제품들이 있었지만 제 판단에는 이 가격에 이 퀄리티를 굳이 사야 되다라는 것들이었었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스태츄라든지 마블이나 뭐 DC 코믹스 같은 과장된 형태와 스태츄가 위주였었고 저를 충격으로 빠뜨리게 한 제품이 얼마 전에 나왔었죠. 국내 제조사가 야, 이 정도 퀄리티 이 가격이라면 혜자다. 이거는 컬렉팅 해볼 만 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급격하게 스태츄를 좀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봤자 아직까지는 뭐한 제조사의 제품 위주로 모으고 있고 간간이 이제 뭐 조금 이제 다른 거 한번 맛좀 볼까라는 그런 추세예요. 또 주로 이제 모았던 것 중에 하나는 레고입니다. 레고는 유아기 때부터 너무 좋아하던 장난감이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시절에도 지금도 레고는 항상 비쌉니다. 물론 이 비싸다는 게 이제는 상대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비싸다는 뭐 그런 비싼 게 돼버렸지만 뭐 스태츄 하나에 막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사다 보니까 레고가 크게 비싸다는 것도 요즘에는 잘못 느끼긴 하겠어요. 레고는 정말 제가 좋아하던 취미였어서 끝까지 함께 가고 있고 정말 갖고 싶어 했던 6286을 못 가진 게 한이 돼서 이제 대학교 가서 다시 또 올드 해적을 수집하면서 그때부터 레고를 확 사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 정리하고 뭐 해리포터라든지 뭐 그때그때 나오는 크리에이터 같은 이쁜 제품들 뭐 눈에 띄는 뭐 시리즈를 모으는 거는 해리포터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이쁜 제품들을 사서 조립하고 모으고 있다. 또뭐 이런 장난감 외에 취미는 또 제가 이제 요놈 강아지 우리 폴 유기견인데 우리 집에 온지 이제 한 7년 6년 넘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낮에 뭐 중앙공원이나 탄천 이런 데 산책하면서 멍 때리고 1시간 2시간 걷고 생각하고 뭐 아이디어 영감 떠오르는 거 정리하고 뭐 그런 시간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뭐이 공간에서 여러분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고 또 즐거운 추억도 만들고 제품도 같이 보고 리뷰도 하면서 다양한 또 관계를 쌓아 나갈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활발한 소통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내가 이걸 샀는데 같이 좀 리뷰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이게 돈이다 보니까 제가 제품을 다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요. 아,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약간 뭘 하나 결정할 때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좀 답답할 정도로 진행을 안 하다가 하나가 딱 이렇게 결정이 되면 파고쳐가지고 빠른 속도로 직진하는 스타일이니까 제가 이 힘이 예, 되는 데까지 직진할 테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재밌는 취미생활 즐겨보러 가시죠. 또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킥바.